다음 날 아침 요란한 소음이 들리는 체험농장 안, 무언가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삼국시, 삼남매를 위한 그네도 집안 가구도 모두 만들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난 삼국시가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나무 스케치북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저를 어떻게 그릴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마음에는 제가 어떻게 그려져 있나 애들한테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 직접 만든 작품을 들고 집에 들어섰는데요. 왔다니, 일로 와봐. 하나씩 받아봐.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빠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표현해 볼래? 과연 삼남매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화난 아빠의 얼굴을 그리고는 나무판을 두들기는 둘째 건이. 아빠가 옷걸이를 와서 저기 그래. 엄마. 엄마 이러면. 제목. 어? 아 코 코. 그럼 엄마. 엄마. 니네가 치워. 니네가 어지러운 거잖아. 얘 똑바로 치워 니네.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엄마 아빠 거야. 그러고 보니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야, 니는 놀아. 그네를 타고 놀 때도. 내내는 할머니 도와주고 그럴 거냐. 니네는 그네 타고 심지어 놀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삼남매에게 끊임없는 지적과 화내기가 일쑤였던 호랑이 아빠였네요. 아빠, 아빠, 아빠. 다니 와. 넌 아빠가 이? 가와이 아빠가. 가와이 아빠가 이. 이제 이마 와. 가와이 아빠가 이. 고아야. 화난 아빠의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 자신들이 바라는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새겨놓은 삼남매. 아이들의 바람대로 호랑이 아빠는 정말 다정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직업까지 바꿨지만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던 삼국 씨. 오늘만큼은 삼남매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빠한테 뭐 그린 거야? 다니부터 얘기해봐. 이거 아빠한테 뭐 그린 거야? 엄마가 만든 이거 채팅한 거야. 그 여기에서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응?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폰에. 아빠 핸드폰 하는 거야? 응. 알았어. 아빠 앞으로 핸드폰 좀 적게 할게. 응. 알았지? 이거 뭐 그린 거야 아빠? 아빠 화내지 말라고. 진짜? 아빠 화내지 말라고 그린 거야? 아빠 그렇게 화내고 그랬는데도 아빠 좋아? 응.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래? 그냥 좋아? 응. 알았어. 아빠가 이거 여기 나무에다가 다뤄줄게. 우리 1년 뒤에 와서 한번 봐보자. 아빠가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응. 아이들의 소원이 적힌 나무판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게 된 아빠 삼국 씨. 어쩌면 지난날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바람도 네? 삼남매와 똑같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배신감이 들긴 하지만 제가 그간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빠가 자기들과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으니 아이들과 교감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림에다 그린 거 한번 그 여러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소리 한번 질러볼까? 네. 그러면 아빠도 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볼게. 자, 다니부터. 아빠 핸드폰 그만 보세요. 네, 핸드폰 그만 볼게요. 아빠 화하지 마세요. 네, 화 안 낼게요. 같이 놀아줄게요. 아빠 열심히 할게. 다니. 하나 둘 셋. 가자. 아빠만 잘하면 되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그 이제 남자 여자라는 차이점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로 이제 의식주를 보살펴주고 뭐 다정하게 아니면 정적으로 놀이를 한다면 많은 아빠들은 동적인 놀이에 적합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집에 이렇게 뭐 흙도 있고 그네도 있는데 뭐 제일 좋은 건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그냥 뭐 같이 뛰기도 하고 공도 차고 뭐 그네도 밀어주고 이런 게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놀자 시작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빠가 공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약간 툭툭 치고 애가 어리면 이제 풍선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풍선을 서너 개 놓고 뭐 이렇게 약간 톡톡 치는 정도? 그럼 이제 애들은 금방 흥이 나서 그 놀이에 몰입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걸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놀이는 아이들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나 아빠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그러니까 놀이를 주도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시는데요. 애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날 밤 밤늦도록 잠들지 않는 아이들. 내일 검도 시합에 출전하는 아빠의 응원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아빠 힘내. 아빠 힘내. 아빠 힘내.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도. 아빠 힘내세요. 야단만 치던 아빠를 피하기만 했던 건이가 먼저 아빠를 향해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이거 아빠 경기하는 날 이거 들고 올라고? 아이고 이거 아빠 경기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응? 대회 날? 검도 대회 단체전에 이제 도장 대표로 나가는데 그때 응원을 뽑아봐요. 아 저는 가족의 응원을 하면 지는 징크스가 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날 아 잘해야 되겠는데요? 응원 준비로 하나가 된 삼남매네요. 검도 대회가 열리는 다음 날 아침. 검도 단체전에 출전한 아빠 상국 씨. 아빠를 향한 삼남매의 열띤 응원이 시작됐는데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세월이지만 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정작 몰랐었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온 가족이 하나 된 지금이 호랑이 아빠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아빠의 우승 소식에 환호하는 삼남매. 아빠는 이날 삼남매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승했어요. 우승? 네. 우리 남편 최고. 좋아요. 아이들 응원이 힘이 많이 되네. 아내 목소리도 들리고 중간중간 특히 쿠키가 많이 소리를 질러줘서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해서 더 기쁜 날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3대가 모두 모인 스튜디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아까처럼 옳지! 유카 씨가 생각하는 위대한 엄마는 과연 어떤 엄마일까요? 마음대로 하게끔 그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면도 그렇고 뭐 행동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뭐 포함해서 잘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엄마? 그런 엄마가 위대한 엄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바로 삼남매를 향한 엄마 유카 씨의 사랑입니다.